언제까지 이럴 참이야. 아까는 어디 갔었어? 저택에는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한방에서 먹었다. 일주일 세 번. 그 여성이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은 그때뿐이야. 일정에 매번 여자가 바뀌는 것만 빼고. 어쩔 셈이야? 거래.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거래야. 신중해야지.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게? 몰라도 돼. 뭐야 그거? 일참. 뭐. 글쎄야, 우리 도망가자. 일본이나 어디든 가면 되잖아. 난 도망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는 거야? 진애랑 우리 셋이서 숨어 살자, 응? 물쇠야. 나 어떤 인간한테 미련 갖지 말아. 내가 그렇게 싫으니? 정종호, 너도 이제 막차 탄 거야. 이제 여기서 나가면 우린 저 세상에서 만나거나 호호 백발이 돼서 만나질 거라고. 너한테 준비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네 말처럼 난 병신인지 모르겠다. 좋은 꿈 꿔. 오늘 밤이 지난다고 세상이 달라져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쁜 꿈 꾸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셨어요. 예, 앉으세요. 아, 오셨다는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뜻밖이라서요. 연수하군 잘 지내시죠? 네. 아, 근데 어떻게 저를 혼자 찾아오셨어요? 오빠 일 때문에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찾아왔던가요? 네. 뭐라던가요? 오빤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해요. 저도 오빠를 믿습니다. 오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어요. 권재 씨는 오빠가 유죄라고 믿나요? 제가 믿어서가 아니라 증거들이 입증을 하는 거죠. 그 증거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시 검찰은 범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빠를 돕고 싶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가 다시 찾아오거든 자수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법 앞에서 결백을 입증하라고 하세요. 오빠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재택의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밀수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즉시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어디 있어? 이씨! 같이 죽고 싶어? 그래, 같이 죽고 싶어. 그게 소원이야. 아이고, 이걸 그냥... 몰라, 몰라! 어디 있는지 나도 알고 싶어, 응? 어딘지 알게 되면은 좀 나한테도 좀 알려줘! 에이, 물색은 말해.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 빈손으로 제트경님 찾아오라고. 제트경님 받아줄 의사가 있다니까. 망설이다 후회하지 말라고 그래. 거지 같은 짓들. 니들이나 제트기 발바닥 핥으면서 살아, 응? 인전이 씨!